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add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add 메소드의 경우에는 인자로 k라고 하는 값을 갖는데요. 저 k라고 하는 것은 이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떤 인덱스에 위치시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k가 1이라고 한다면 인덱스가 1인 것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노드죠. 바로 이 노드의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위치시키고 현재의 노드는 뒤로 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나요? k-1에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를 temp1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1은 누구인가요? k는 현재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이기 때문에 0이 되니까 누군가요? 바로 이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노드를 temp1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emp1에 next를 temp2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습니다. 자, 새로운 노드는 이렇게 여기쯤에다가 위치를 시킬게요. 그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temp1의 next로 새로운 노드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즉, temp1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next로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기존 노드와의 링크는 끊긴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노드의 next로 temp2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추가된 이 노드의 next가 temp2가 되고 있는 것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temp2가 존재한다면 temp2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예. 자, temp2가 있다면 temp2의 이전 노드로 새로운 노드를 지정한다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이 temp2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화살표는 없어지고 temp2는 이제 우리가 새로 추가한 이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새로 추가된 추가한 노드는 이전 노드를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새로 추가한 노드는 temp1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면 이런 연결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코드로 옮겨보면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노드의 이전 노드를 temp1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똑같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했던 노드, 새로 추가된 노드가 자, 아까 지정했던 k1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갖게 되죠. 왜냐? 요건 0이고 두 번째 거는 1이고 얘는 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를 끝내기 전에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노드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서 저 노드 메소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드 메소드는 이 인자로 전달된 인덱스에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서 리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기본적인 동작 방법은 제일 먼저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일단 x로 지정을 하고 있죠. x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노드가 x가 된다는 것이고 포문을 돌면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인덱스까지 포문을 돌면서 x의 값을 next를 통해서 계속 바꿔주면서 바로 이 인덱스까지 도달하면 포문이 멈추면서 리턴해주고 끝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노드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노드를 찾는다, 어떤 위치에 있는 노드를 찾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 거였나요? 이첫 번째 헤드가 위치하고 있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부터 이런 방향으로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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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이렇게 가겠죠. 물론 테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가겠죠. 자, 이런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넥스트라고 하는 저 변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doubly-linked-list는 누가 또 추가됐나요? 프리뷰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게 추가됐고 이것도 추가가 된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요? 꼭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 doubly-linked-list는 preview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도 이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양방향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해줘야 될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노드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100만 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100만 개를 다 그리는 건좀 힘든 일이라서 제가 몇 개만 그려봤습니다. 자, 양방향 연결 리스트예요. 제가 생략한 것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노드가 여기에 있는 이 노드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헤드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게 빠를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노드가 여기에 있는 이 노드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한번 비교해 보죠.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테일에서부터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어디가 빠를 것 같아요? 당연히 끝에서부터 찾아가는 게 빠를 겁니다. 자, 우리가 doubly-linked-list를 구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탐색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노드들의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노드의 인덱스 값을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이 노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게 빠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노드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는 것이 빠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노드를 가르는 이두 개의 노드를 가르는 이 경계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사이즈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노드가 몇개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이즈라는 변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이즈를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사이즈보다 작다면 헤드에서 출발하면 될 것이고 찾고자 하는 것이 사이즈보다 크다면 테일에서 출발하도록 로직을 변경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두 건이 아니라 백만 건, 천만 건, 1억 건이라고 간주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코드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덱스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가 사이즈를 2로 나눈 것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보는 거죠. 만약에 작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은가요? 헤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죠. 그러면 if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코드는 그대로 헤드에서 출발하는 코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인덱스가 사이즈를 반으로 나눈 것보다 더큰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 것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하면 됩니다. 자, 노드 X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꼬랑지, 즉 테일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냐면 우리는
J끝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어디까지 탐색을 할 거냐면 인덱스까지 탐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코드를 써보고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손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int i는 size, 전체 크기 빼기 1입니다. 그리고 i의 값이 검색하고자 하는 인덱스보다 작다면 반복이 계속되고 반복될 때마다 이번에는 i 값을 1씩 빼주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은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preview 값을 통해서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인덱스로 들어온 값이 4라고 한다면 4는 누군가요? 0, 1, 2, 3, 4이고요. 4는 전체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 편에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바로 테일부터 탐색이 시작되는 바로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떻게 시작되어 이 반복문은 제일 먼저 i 값을 어떻게 초기화하고 있나요? size 빼기 1입니다. size는 전체 크기, 즉 8에서 1을 뺀 것이기 때문에 7이고요. 7은 4, 5, 6, 7 바로 이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i의 값은 7인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복문을 실행을 시켜보죠. 제일 먼저 누가 실행이 되나요? 바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죠. 즉, i의 값이 인덱스가 현재 뭔가요? 4죠. i가 4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i가 4보다 크냐? 현재 i 값은 뭔가요? 7이죠. 7은 4보다 크죠. 그러면 이 조건은 참이 됩니다. 그러면 i 값이 1씩 감소, 1이 감소돼서 i는 이제 6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요 밑에 있는 x는 현재 누구였어요? 자, 요 부분 x는 처음에 테일이 x였으니까 제일 끝에 있는 노드가 x였는데 이제 x는 바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 x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이전 노드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i의 값이 인덱스보다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i는 6이고 인덱스는 4이기 때문에 6은 4보다 크죠? 그러면 바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i는 이제 5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이제 5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i 값이 인덱스보다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현재 i의 값은 5이기 때문에 5는 인덱스인 4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i는 이제 4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제 x는 이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i의 값이 인덱스보다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i는 현재 4이고요. 인덱스의 값도 4입니다. 4가 4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false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반복이 끝납니다. 자, 반복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x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바로 인덱스 값이 4인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다 끝났어요. 바로 저 x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return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드로 나타나면 자, return x라고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드라는 이 메소드에서 즉 preview라고 하는 이 정보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이즈보다 사이즈를 반으로 나눈 것보다 인덱스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동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많다면 그 차이는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이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